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박재범입니다. 1인 1스포츠 시대의 슬로건으로 함께합니다. 대학 스포츠 클럽의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 쿠스프 농구 클럽 챔피언십 2018 남자대학부 무제한급 4강전 경기부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동서울 체육관에서 조현일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첫 경기 연세대학교 볼케이노와 중앙대학교의 중앙대학교 CAD의 맞대결로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입니다. 볼케이노의 김훈, 김성빈, 김수빈, 최승열 그리고 김지환 선수가 오늘 명단에 올라와서 스타팅 라인업에 합류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김훈 선수가 좀 가장 실력이 뛰어난 그런 선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중앙대 CAD입니다. 이충희, 문창규, 손영훈, 최성준 그리고 김견일 선수까지 이렇게 다섯 명이 먼저 명단에 올라와서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네, 그런 선수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1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중앙대의 리듬이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멀리서 석점이 들어가는군요. 자, 안쪽 다시 외곽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허이준. 자, 들어오면서 더블 클러치 두 점. 그렇죠. 이런 아마추어 대회에서는 저런 돌파력을 예. 가지고 있는 선수가 꼭 필요합니다. 자, 중앙대학교가 졌기 때문에 자, 그 패배를 만회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돋보이는데요. 리바운드 두 점. 문창규 선수의 가로채기였고 자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두 점 레이업 김견일 네. 그 이후에 지금 득점도 계속 올려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중앙대 CAD의 실책 자 완전한 네. 석공 레이업 성공합니다. 선수입니다. 그렇죠. 연세대학교 재학 시절에도 굉장히 잘했던 선수였죠. 네. 네. 자, 이번에 슈플로이 걸렸고 앞으로 길게 줬습니다. 살아있고요. 자, 레이업 두 점 네. 성공합니다. 오늘 중앙대학교가 무슨 패스 성공했고요. 자, 힘은 다 더블팀인데요. 뚫어내지 못했고 다시 잡아서 두 점만 예. 드러냅니다. 허이춘 왼쪽 연결 석점 쏩니다. 야.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볼케이노가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 될 텐데요. 전환할 예. 수 있는 역시 김훈이 두 점을 만들어주는군요. 참 저런 장면까지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다시 한번 석점 들어갑니다. 자, 석점을 3개나 지금 꽂아놓고 있는 자, 이번엔 볼케노의 오픈 네. 석점! 볼케노도 석점이 터졌습니다. 자, 왼쪽 네, 다시 석점 좀... 와이드 오픈이에요.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연속 석점! 14대 17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뭐 손영훈 선수의 3점입니다. 자, 1쿼터 초반에 폭발적인 모습이 필요한 CAD인데요. 드라이빙 레이업! 자, 허익준의 2점! 이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군요. 자, 네. 인사이드 쉽게 또 득점하는 연대 볼케이노. 자, 밀어 붙이면서 두 점. 네. 힘으로 두 점을 만들어냅니다. 손영훈. 예. 공격 재능이 좋네요. 네. 아, 석점을 또 꽂아놓는군요. 김성빈. 석점은 짧았고 리바운드 잡아내는 김성빈. 자, 앞으로 빠른 석공. 김훈. 탄력과 높이가 압도적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렇죠. 자, 리바운드 김훈 왼쪽으로 패스 올라옵니다. 레이업 네. 두 점. 자, 수비가 견제가 있었습니다만 뚫어내면서 두 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외곽에서 쏩니다. 오. 아, 들어가는군요. 지금 선출이 아닌 선수들도 이 정도 하는 선수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전체적으로 예. 농구의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한번 즐기면서 이 경기 중계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점을 또 만들어내는군요. 허익준 선수의 두 점. 하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김훈. 다시 외곽 김수빈 한 명 더 치고 석점! 야, 성공하네요. 볼케너가 왜 강팀이라는 걸 예, 쿼터 마지막에 예. 1쿼터 그리고 2쿼터 마지막에 차례로 보여줍니다. 네, 잠시 뒤에 3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동서울 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중앙대학교 CAD의 경기 3쿼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선수들이 이제 체력적으로 또 지칠 텐데 네. 네, 잘 또 3쿼터를 부상 없이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떠나서 가드 포지션 선수들은 저렇게 쏴줘야 돼요. 그렇죠. 자, 들어갑니다. 석점! 손영훈 다시 한번 석점 행진을 시작합니다. 1쿼터에만 3개 넣었는데 그렇죠. 네 번째 석점을 터뜨립니다. 3점을 많이 넣은 선수인데 자, 볼케노의 외곽 수비가 조금 약한 감이 있습니다. 네. 자, 김훈! 김훈! 네. 2점! 김수빈 오른쪽으로 연결. 다시 김수빈 왼쪽에서 김훈 쏩니다. 석점! 야. 들어가는군요. 자, 김훈이 이제 석점까지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본의 아니게 아주 강하게 파울하는 경우가 있죠. 네. 야. 자, 리버스 레이업 성공합니다. 참, 김수빈 선수 같은 가드가 있으면 네, 다른 동료들은 네. 뛰기가 훨씬 편해질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네. 높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드라이빙 파고들면서 올려놨습니다. 2점! 자, 김훈을
앞에 놓고 두 점을 만들어내는 서고 3쿼터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두 점 차입니다. 네, 오늘 경기 완전 양상이 다르네요. 예, 아, 드라이빙 레이업 다시 동점. 예. 또 동점입니다. 외곽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자, 또 김수빈인가요? 그러네요. 자. 네. 자, 쿼터 마지막에 강한 불케이노입니다. 그러네요. 지금도 3쿼터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야. 그러나 석점 응수합니다. 손영훈이 있었던 CAD. 자, 역시 4강전 남네요. 그러네요. 네. 네. 치른 다음에 네 개 팀이 4강에서 맞붙고 있습니다.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을 굉장히 네. 잘 살리고 있죠. 어우. 자, 이번에 놓쳤어요. 잘 끌어냈고. 자, 1대1인데요. 네. 한 템포 빠른 레이업 두 점. 다시 뒤쪽에서. 자, 외곽 연결됐습니다. 석점 쏩니다. 석점 야. 들어갑니다. 손영훈. 한 점 차. 이게 농구의 묘미죠. 네, 작전 시간 네. 딱 부르고 지금 2대2 플레이 피켓롤 걸고 나서 킥 어패스였거든요. 예. 지금 CAD가 작전 시간 이후에 아 좋은 패스네요. 긴 패스예요. 그리고 마무리 안 됐어요. 리바드 김훈. 예. 김훈이 해결했습니다. 저 예. 농구부가 있는 학교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야. 자, 두 점. 자, 끝까지 가겠다는 가져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자, 김훈. 아, 움직임이 너무 좋습니다. 멋진 플레이죠. 샷클락 10초. 자, 김수빈 쏩니다. 석점 깨끗하게 꽂아놓는 김수빈. 굉장히 좋은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30여초가 남아있고요. 석점 쏴봅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허익준 석점.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두 점 차 됩니다. 그렇죠. 자, 드라이빙 들어오다가 김훈이 다시 외곽. 김수빈. 아, 지금 쏴야 되는데요. 자, 김수빈 쏩니다. 샷클락 쪽에서 쐈는데 이거를 넣어주는군요. 자, 4강전이었는데요. 무제한급 4강전 52대 47로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전에 합류했습니다.